정기구독 서비스는 2주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하시는 곳이나 어디든지 꽃을 보내드리는 서비스예요. 플로리스트 분들이 계절에 맞춰서 꽃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니까 어디서든 쉽게 즐기실 수가 있죠. 공대를 나와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했었는데 적성 자체가 좀 경영 쪽에 맞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꽃이라고 하는 업계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꽃을 일상에서 즐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제가 고려대에서 쌍둥이 형이나 경영학회인 EGI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많이 배웠던 거는 공대생으로서 사실은 경영적인 인사이트를 딱히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직접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고 창업을 할 때 되게 막연한 것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을 좋은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잘 잡을지 마케팅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꽃을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만 주기적으로 곁에 있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집이라는 공간이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지만 계속 변화가 없는 공간이에요. 정원이 없잖아요. 가든도 없고. 그래서 집에 꽃이 계절에 맞춰서 옆에 있다 보면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계절감을 느끼시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선 재화이긴 하거든요. 화장품이나 옷은 가까이 있지만 꽃은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꽃이 커피랑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낯설었어도 곁에 있으면 나한테 큰 위안과 힐링을 주는 거라서 국가를 통해서 그런 문화를 빨리 앞당기거나 좀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색감이 크림슨 색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정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리덤 장미라고 하는 품종을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 자체가 전체 꽃다발에 안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덤 장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후배분들 요즘에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외로우실 수도 있고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좀 다양한 꽃들을 특히 제철에 맞는 과일 먹듯이 제철에 맞는 꽃을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